안녕하세요. 예, 저 서울의 소리 김영덕 기자입니다. 이거 뭐 좀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구엽제 전후회십니까? 그럼 예. 월남전 참전하셨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참 우리나라 군인들 참전이 많이 죽었죠. 예, 많이 죽었죠. 그 때문에 예. 우리 전투수당을 국가조사 빼먹었잖아요. 예, 예, 예. 그 때문에 좀 소문. 그 전투수당을 박정희가 빼먹었잖아요. 그걸 누가 때문에 조사해봐야지.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밝혀진 걸로는 박정희가 빼먹어가지고 그 돈을 뭐 390억 불을 스위스 은행에 그 비밀 예금을 해놨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잘 모르겠고. 잘 모르세요? 조사를 해, 조사를. 한번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고. 증거 이거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는 국가에서 조사를 해. 그렇죠. 조사를 해야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네. 박정희가 그걸 떼먹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지금 박근혜가 받아가지고 18대 대선에 대선 자금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돈 다 국고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밝혀지면? 국가 환수가 아니고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국가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잖아요. 그 돈은 지금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고 박정희가 띠먹은 돈은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하네. 혹시 지금 군복을 입는 소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 태극기 집회 참석하셨었습니까? 뭐 왜 뭐예요? 아 그냥요. 군복 입고 다니시니까. 우리 군복 입은 사람은요. 예. 우리 태극기 집회고 나무를 가네. 예. 우리 국가를 이제 저 이거 수호하기 위한 사람인지. 그렇죠. 뭐 좌파 우파에 따진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러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그 박근혜 친박 집회에. 군복 입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번가 부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극기 흔들고 태극기 흔들고 그 다음은 아니지 촛불 하느나 태극기가 똑같지 뭐 답이 없죠. 아니죠, 그 다르죠. 네. 촛불 하는 거나 태극기가 똑같은 거예요. 촛불 흔든 사람들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들은 거고 태극기를 흔든 사람은 적폐를 수호하려고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괜히 감정 상해. 우리 들어와.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